네, 물어봉. 네, 시즌 2인가요? 예, 오늘 박사님이 저희한테 또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한번 물어봉 이제 새롭게 조금 둘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게스트를 또한 분씩 모셔서 하는 네, 방식으로. 또 승진한 거예요. 저도 한 자리 예, 왕게임 알아요? 왕게임? 진급했고, 가위바위보. 네, 아, 저 아니요. 찌찌빠 이거 저는 이건데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김신 대표님께서, 또 네. 짬이 또제 짬밥이 너무 아, 높기 제, 때문에 네. 또 날카로우시고요. 저 아, 자리가 딱, 전 아닙니다. 저 자리에 있으면은 저 네. 땀띠나요. 저 군대를 안 가봐가지고, 그 2등병에서 아쉽습니다. 1등병 되고, 그때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 글쎄요, 올려주실 때? 뭐, 저는 뭐 장교로 나오긴 했지만, 저도 뭐 계급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김순애 대표님 같은 어떤 선임이 있으면, 많이 힘들 수도 있죠. 힘들 수 있다고요? 예, 굉장히 왜요? 날카롭고, 아, 날카로워. 타협 없고, 타협 없어서. 또 톤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저런 분들 네. 욕톤이 또 아, 좋아요. 저런 분들 욕톤 한번 또 먹으면 기가 죽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또 그만큼 또 네. 제가 또한 진급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더요 자리는 하겠습니다. 또 게스트, 제 네. 후임이 올수 있는 자리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국민들한테 열려있는 예, 그럼요. 자리니까요. 여러분들 제보 있거나 또 그렇죠. 물어볼 게 이게 진짜 있다. 이럴 때 조금 저희 편안한, 제가 댓글을 다 읽는데, 우리 네. 물어본 코너에 댓글 중에 감사했던 댓글이 리드미컬하다. 아, 리드미컬이죠. 가장 우파 컨텐츠 중에 예. 가장 리드미컬해서 이렇게 타코로 치면 톡톡톡톡 예.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젊은 분들 합이 또 좋아요. 네, 합이 좋아요. 저한테 말좀 맥다니엘 할때말좀 막지 말라는 또 댓글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코너 특성상 제가 물어오고 또 맥다니엘이 물어옵니다. 그래서 네. 물어왔을 땐좀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주는 좀 코너 특성이 그렇죠. 있어서 좀 그것도 이해해 주시면 네. 좋겠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저희 뭐 들고요. 매주 또 특별한 또 게스트도 모실 거니까요. 또 네. 게스트를 불러와야 돼요. 네네. 후임이 있어야 그때부터 군생활이 풀리거든요. 맞습니다. 후임이 없으면. 국민 게스트가 한 네. 번씩 이제 오실 테니까 그것도 새로운 물어봉 또 기대해 그렇죠.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물어봉의 맥다니엘, 저기 잭 다니엘이 아닌 맥다니엘인데요. 오늘은 네, 제가 먼저 물어왔습니다. 네. 오늘 좀 전에 기사인데요. 국민의힘 민경욱, 김소연 정리한다. 네, 이렇게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을 올렸는데요. 한번 내려봐 주시면 명단이 이제 떴고. 당무감사위가 이제 구성이 돼서 당무감사를 하는데, 당무감사가 뭔지 아세요? 정확히는 네, 그 당무감사위원회라고 있어서 요 시즌에 당협위원장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한마디로, 야, 너 열심히 하면 나중에 국회의원 후보도 될수 있어! 하면서 요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이제 비는데, 당무감사를 열어서 이제 쭉 자리를 주는 그거를 당무감사위라고 하는데요. 지금 거기에 이제 명단들이 올라왔는데 오늘 기사예요. 민경욱, 김소연, 김진태, 전희경. 느낌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지금 방향,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래서 보수 통합 과정에서 합류 인사들도 대거 명단 포함했다고 하는데요. 또 마지막에는 잦은 출마와 낙선의 피로도를 느낀 지역이 교체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명분 본인들이 이제 회사에서 구조조정 아시죠? 구조조정.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려봐 주시면, 이제, 민경 의원님 7년인 거죠. 네, 지금 10일 전에 이 기사가 8일에 뜨는 거는, 이제, 민경 의원님 저기가 있잖아요. 재검표 관련된, 그거를 그 9일에 이슈를 덮으려고 지금 공수처로 아마 막을 거고요. 공수처로 이슈를 덮을 거고, 문재인 정권이. 부정선거 아주, 국민의힘에서 미리 내쫓는 그림을 지금 이러니까 이제 함께 가는 거 아니냐,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냐 이런 소리를 국민의힘이 또 듣기도 하는데 이 명단이 공개가 되는데 한번 좀 보시죠. 올려주시면 그래서 원내당협위원장 지금 138석이 원내당협위원장 있는데 원내당협위원장은 뭐냐면요 국회의원 저기 맥다니엘님, 네. 여기, 애국 관련된 컨텐츠에만 관심 있어요? 여기가 아니 지금 지금 이게 정무적인 거에는 좀, 아니 너무 너무 충격인 아, 너무 게 충격 받았어요? 예. 아니 얘기 좀 해보세요. 충격을. 아니 바꿀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네. 생각할 때는 그 안에 이미 바꿀 사람들도 예. 있고 국민들이 한데 바뀌어야 되길 저는 원하는 쟤네들 왜 있냐? 쟤네들 야당도 아니다 한 사람도 거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없고 예. 진짜 아 이런 분이라도 좀 국회에 있었으면 그쵸. 나라가 달라졌을 예. 때 달라졌을 거다라고 하는 의원들을 그런 분부터 순이죠. 네. 예, 이게 그러니까 뭐 하는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은 없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들을 위한 그들의 기득권, 각자의 기득권을 잘 유지하는데 얼마나 뼈 아파요. 민경 의원님도 타협이 없거든요. 이 정도 되면 보통 입 다물라 그러면 입 다물고 이러는데 소신이 있죠. 네, 소신이 네,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그 지금 윤석열도 못 드리는 게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인기가 뜨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내치려고 주호영 아주 쪼잔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본인들이 나름 고생해서 통합이랍시고 유승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안철수까지 외곽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아무래도 지지도가 안 뜨는데 윤석열 지금 물론 지지자와 또 안티가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눌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체 대상 명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민경욱 의원님을 내치기 위한 작업인데요. 거기에 계속 세트로 이제 김수현 당협위원장 하태경 씨가 네. 되게 저렇게 많이 건의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하태경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네, 하태경이 싫어하는 사람, 네 왜냐면 자기 스스로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빨리 내쫓고 싶은 그들의 이제 심리가 나오는 걸 거고요. 그렇게 둘만 내치면 또 이게 명분이 안 쓰니까. 그렇죠. 김진태 의원님 제가 아니 너무 신기한 게 요번에 수서역에 제가 수서역에서 이렇게 가는데 김진태 의원님 사모님하고 두 분이 가시는데 서로 마스크를 여기까지 썼거든요. 의원님 그리고 김신혜 씨 잘 지내요. 너무 그러고 사모님도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마스크를 여기까지 썼는데도 어떻게 서로 알아보냐고. 우파는 티 나죠. 네, 우파 티 납니다. 빚은 납니다. 우파는. 네. 김진태 의원님 얼마나 애국자고 소신발언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신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예, 요번에 약간 결인 것 같고요. 지금 전희경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황교안 최근에 황교안 쪽 파로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래 내려 보시면 여기 정미경 황교안 대표 때 이제 그 저기 최고위원 여성 최고위원을 했었거든요. 그 이성원 의원은 우상호 지역군데 벌써 내치지 않습니까? 우상호.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이게 저는 민주당에서 심지어는 야 얘네들 좀 교체해줘 그러고 명단이 넘어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갈고 요 자리가 이제 반대로는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게 보면 이제 수혈을 하겠다 그러면서 어제 뭘 했냐면요 국민의힘이 청년의 힘이라고 어제 들어보셨어요? 정당을 뭔, 만들었어요. 뭔 그렇게 힘을 써? 지금 빵 터졌는데. 뭔 그렇게 힘을 써? 청년의 힘이라고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청년의 힘이요? 국민의힘 교회 아시죠? 교회에서 청년부 만들고 우리 교회는 이제 청년교회야 이러면서 목 청년부 목사님 이제 한 분 아주 섭외를 잘 해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 있죠. 맥다니엘에게 연락을 줘야 되는 건데 청년 제대로 된 맥다니엘 절대 안 드립니다. 나를 여기 절대 안 드리고 말 듣는 청년들만 드리는데. 아 그렇죠. 지금 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민경욱, 김수영 그러면서 정리된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여론, 오늘 이제 여론을 보겠죠. 그리고 10일에 재판 결과 나올 거고, 3일 동안 여론 동향을 볼 거고, 이렇게 해갈 텐데, 아, 저는 참, 사실 참 안타깝다. 물론, 선거라는 건 우리 우파 진영만 있지 않고, 일반 그냥 뉴스만 보고 믿는 사람들도 네.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한 표이기 때문에, 항상 이 정치, 정무적 감각을 갖는다는 건 사실 간단치는 않아요. 애국심만으로 우리가 표가 다 오진 않으니까 항상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부정선거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민경욱 의원 날린다 이런 표현은 안 합니다. 이제는. 자기네들도 알긴 아는 거예요. 근데 민경욱 의원, 김수현 왜 날린가요? 세트는 네. 거의 이거는 네. 세트의 세트 메뉴예요. 네. 부정선거 시키면 네. 나오는 세트 메뉴예요. 네. 그 두 번을 내친다. 네. 저는 그냥 제 정말 네. 어떤 청년, 제가 네. 진짜 청년입니다. 순수하게 네. 봤을 네. 때 전 네. 이건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당은 악당들 모여있는 당이다. 아니 열심히 싸우면 소신 갖고 열심히 소신 싸우면 내쳐는 거예요. 싫다 이거예요. 어려워. 저런 정의로운 사람들 싫다 이거예요. 네. 우리도 악당이다. 악당 이중대다. 그러면 제 느낌에는 네. 이 두 분들도 김소연 전 의원이나 아니면은 우리 민경욱 대표님도 두 분도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먼지 털고 나와야 되는 거 같아요. 나와서 제대로 된 그런 소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한 다섯 명만 뭉쳐도 국민들은 여기가 진짜 야당 이렇게 볼 거거든요. 아니 국민들 중에서 정말 우파 사람들 중에서 국민의 힘당을 다 국민의 짐당이라 부르지 여기를 우파를 위한 당이다라 생각한 사람 정말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제 주변에는.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당의 힘을 받는다. 이 당의 힘을 받는다. 저는 엮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어차피 이렇게 걔네들도 선을 긋는데
굳이 쟤네들하고 합치자 이런 토론도 안 되는 것 같고 나오신 분들 김진태 의원님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 소신 발언하신 분들이 유명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부터 하셔서. 그러면 부정선거 관련돼서도 같이 좀 목소리도 내주시고 김소연 아예 그냥 이 세 분만도 네. 부정선거 그냥 화력 발휘해서 하면 네. 부정선거만큼 핵펀치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요거 좀 힘 좀 내주셔서 네. 새롭게 그냥 뭉치는 모습만 보여줘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네. 않을까. 자유한국21이 이제 창당 작업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세 분 오시면 지도부입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아, 김진 대표님 하시는 거? 네. 아니, 제가 하는 건 아니죠. 네, 모든 고영주 변호사님부터 아, 해가지고 네. 지금 거의 창당이 거의 돼가고 있는데 이 세 분은 어쨌든 이렇게 탄압받고 여기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하고 오시면 아마 진짜 당대표 뭐 지도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우파의 이 유권자들 그 우파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꺾는 것들은 심지어는 이분들 사실은 그냥 이봉규 TV 사실 이봉규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 그저 국민의힘에서도 그래요. 그 이봉규 TV 안 나오면 김신혜 뭐 당협위원장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무슨 여기 나오면 소신발언의 어떤 성지가 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여기 일단 이봉규 박사님 방송 자체가 네. 이게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고. 네. 이거는 뭐 눈치 볼 필요 없죠. 이 방송 자체는 저희들이 진리만 닮으려고 네. 하고 아주 좋은 채널인데 네. 이 채널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파 국민들이 그러고 있죠. 그 저는 지금 이 뭐 당에 대해서 일단 저는 부정선거 관련돼서 이제 이 정치에 관심이 갖게 되고 왜 이런 거를 안 나서냐 이런 거에 대한 그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인데 뭐 최근에도 고든창이라는 굉장히 국제 아시아 국제 정치의 네. 전문가가 그런 글을 트위터에 적지 않았습니까? 범죄자들은 자기 자신을 조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당에서 이 여당이 180석 훔쳐간 거 이거에 대해서 안 나서고 있고 증거가 없다 말하는 건 본인도 공범이라는 그렇죠? 거 자백하는 네.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범일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네. 빨리 이걸 수사하려는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지금 이낙연이 윤석열을 빨리 내치는 거에 워딩이 몇 배 세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거는 본인... 맞는 거라 생각해요. 맞는 네. 수순이라 보는 게 김소연 대표님이나 민경욱 대표님이나 부정선거에 있어서 원투펀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당에서 내에서 들어가면 당의 그 매뉴얼을 따라야 네. 되는데 이분들의 가장 최고의 무기는 부정선거 핵펀치인데 이거를 얘네들이 안 한다. 그냥 덮어두기거든요. 너네 어차피 당의 힘 받지 않으면 너네들이 개개인이 개미들이 무슨 개미 투자자 같은 거지 개미들이 뭘 일으키겠냐. 하지만 진짜 국민의 힘은 저는 김소연 대표나 아니면 민경욱 대표나 정말 국민들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국민의 힘을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전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탄압받고 있는 어쨌든 네. 이게 이제 공식화된 거 보면 이 저는 모든 정치적 사안이요 우리는 그냥 뉴스를 보고 국민들은 아 이런 게 갑자기 올라온 건 없습니다. 모든 스케줄이 다 있어요. 12월 10일이라는 민경 의원 재판 결과를 그 전날에 공수처를 만들 거고요. 지금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난리를 치는데 국민의힘 이제서야 오늘부터 가가지고 그 나중에 그것도 다루겠지만 그런 하나 포석을 두고 국민들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지만 이제 TV만 보고 있으면 어머 사랑제일교회 코로나처럼 그거 보고 있으면 어머 모든 코로나가 거기서 왔어? 속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거짓 선동에 속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이제 부정선거를 빨리 덮고 싶겠죠. 그러면 이제 민경 의원을 현 당협위원장에서 빨리 내치는 게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한 방향 같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민원을 넣으십시오. 왜냐면 어쨌든 모든 정해진 거란 건 없어요. 왜냐면 국민들 특히 당원들이 의견을 강하게 내면 또 근데 이제 전 좀 비겁한 사람들이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에 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앙위원회 이런 분들 그래도 나름 소신 내고 우파였던 분들이 있는데 아유 그래도 뭐 민경은 아니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져 생겨났어요 당 안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냐면 그 옳은 가치를 쫓는 분들이 아니라 이번에 어디가 대세야? 아 이번에 이렇게 돼? 야 난 어디 줄에서야? 나도 그래도 그 다음에 뭐 하수도 공사 하나라도 받을 수 있어?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비겁한 분들입니다. 왜냐면
자신들 득실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사실 민주당은 얼마나 많아요. 좌파는 거의 이 좌파들이 그 행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 네. 보고한다. 선거할 때는 표 얻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네. 저는 이제는 야당이건 여당이건 무슨 국민의 힘이건 국민의 짐이건 국민들, 민생 이런 단어 다 뺐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공수처가 죽겠어요. 만들어지든 말든 공수처랑 국민의 민생하고 뭔 상관이에요? 네, 그 공수처는 다음 꼭지에서 또 다뤄.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네. 집중하고 하는 게 자기들 뭐 목줄 날라갈까봐 네. 눈에 보이는 게임인데 국민들은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 얘네들 입장에서 왜냐면 국민들이 조금 살만하면은 정치도 관심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에서 봤을 때 야 얘네 잘못됐는데 목줄을 낼 텐데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냐 죽냐 문제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자체를 안 갖는 거 네. 어차피 덜 나쁜 놈들이 네.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저는 이 부정선거 네. 김소연 대표님하고 민경욱 대표님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소리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개가 짖는 것처럼. 아 오히려 이제 마녀사냥을 당하는 건데요. 모든 마녀사냥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권에 마녀사냥이 돼서 더 뜨는 경우가 있고요. 그 자리 거기서 탄압을 받고 그걸 통해서 끝나는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왜냐면 한때 최고위원, 한때 당협위원장들이 그 자리일 때 기사를 써줬던 거예요. 밖에 나와서 그 목소리를 내면 써줄 줄 아는데 또 그게 끝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우리가 정치권에서 봐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정한 거죠. 네, 방향을 정한 건데 이 이후에는 어쨌든 용기를 잃지 않으려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더 지지를 보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우파 신당이 이제 어쨌든 여기 우파 제낀 거거든요. 어제 이제 국민의 힘이 청년의 힘이라는 청년 국민의 힘이라는 당을 비대면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빨강 파랑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목도리를 두르고 뭘 했습니다. 거기 대표 두 명을 뽑았는데 보는 것도 피곤해. 김형호 공천위원장 기억나시죠? 김형호 공천위원장의 그 보좌관을 했던 황보승이 지금 요번에 이현주 의원 안 주려고 했던 그, 예, 그 지역구에, 네, 거기 그 된 국회의원이 있어요. 뭐 이쁨 받는 짓을 했나 보죠. 네, 이쁨을 많이 받죠. 시킨 대로 잘 하고. 그러니까 요번에 대표가 됐어요, 거기. 그리고 또 하나, 한 남자 젊은 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두 분이 청년 국민의힘의 대표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당협위원장을 아마 올릴 거예요. 네. 이렇게 정치라는 건 그렇습니다. 세력 싸움이고 하지 말라는 걸 계속 국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자리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개돼지가 됐던 국민의 거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 내치네요. 네. 네. 국민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 유권자는 중요치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득실이 더 중요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명단이 올랐고 여기서 뭐 다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몇 명은 또 올리면서 이 이슈 몰이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도 어쨌든 민경 의원님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저는 근데 이런 거로 뭐 시리에 빠지시거나 이럴 뿐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미국 부정선거 관련 통신품위법 230조 해가지고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네, 올려봐 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아세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저희가 부정선거 또 미국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다룰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내치고 있는 민경욱 의원님 부분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 대표는 트럼프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위 빅테크에 대해 화가 나 있다고 전하면서 미국 통신 관련법 230조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뭘 좀 쓰기만 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라더니 다른 견해가 있다더니 하면서 딱지를 붙여놓은. 네, 예, 이걸 왜냐면 이제 언론사에 계시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페이스북에 매체에다가 본인들의 이런 의견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이 생기니까 지금 민경 의원님 부정선거 관련해서 오늘인가요? 어제 페이스북 쓴 거에 1,200명, 뭐 1,500명이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니까 아마 이것까지도 막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으니 당장 폐지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그만큼 뼈 아프겠죠. 민경, 민트 두 분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막으려고 할 겁니다. 네. 초반에 많이 막았죠. 네. 그 이준석 부분하고 하태경하고 저 말도 안 된다 하면 하더니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 왜 말 안 합니까? 지금도 말해요. 지금도 네. 다른 채널에 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씨는 네. 그 뭐 자기랑 토론 붙자고 하더니 이제 국민들도 똑똑해지고 네. 토론할 사람 나오니까 갑자기 어디 갔습니까? 김소연 TV에서 제가 봤는데 그
나와라, 토론 배틀 하자, 이준석,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어디 방송국에서 김소연 같이 있을 때 거기서 이준석을 오라고 연락을 했대요. 근데 응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쫄리니까 이제. 본인의 힘 말고 국민의 힘. 네, 국민의 힘의 이 공권력을 활용해서 다 내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곧 끝납니다. 네. 김병준 때,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 그리고 그 전 임명진 비대위원장 때. 비대위원장의 역할은요, 거기 그 비대위원장 자리에 있으면 본인이 진짜 당대표 된 줄 알아요. 근데 우리 황교안 대표도 제대로 잘 못하니까 국민들이 그 다음에 지지가 꺾이잖아요. 지금 오죽하면 홍준표 대표, 전 대표는 감각은 있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가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당원 투표하면 그냥 곧 끝날 거 아니까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창피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본인이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제가 볼 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청년 국민의힘 해가지고 여기 자기 이제 말 잘 듣는 두 남녀 대표를 만들어서 비대면으로 네, 정당을 하나 창단을 해놨고요. 네, 당비나마 없을 텐데 여기 거기서 모든 사업이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청년 국민의힘.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힘내서 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민경 의원님. 김소연, 힘내시죠. 국민의힘은 정리하지만 진짜 국민들은 정리하지 않았다. 저는 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